어린 시절 언니는 내게 부모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6살 터울답게 언니는 장사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나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내 손을 잡고 학교에 와준 가족이 언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받는 것에 익숙했고 언니가 베푸는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죠. 6살 차이라곤 하지만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언니도 꿈 많은 소녀였는데 크리스마스가 돼도 선물은 늘 내 몫뿐이었고 언니는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죠. 크리스마스를 보름 앞둔 어느 날 언니의 비밀 상자를 보게 됐습니다. 옷장이 숨겨둔 상자를 꺼내려다가 내가 문을 열자 화들짝 놀라 횡설수설하던 언니. 여기 먼지가 많네. 이참에 청소 좀 해야겠다. 그때부터 나의 관심은 오로지 옷장 위 상자에 집중됐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언니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몰래 방으로 가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안에 든 것은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카세트 라디오였습니다. 하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언니의 용돈 기입장. 낡을대로 낡은 너덜너덜한 공책을 한 장, 두 장 넘기는데 눈물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껏 용돈을 받은 족족 언니는 전부 나를 위해 썼고 그러면서도 한번 생색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곧장 부모님 가게로 달려간 나는 이를 도우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내 손으로 처음 번 돈만큼은 언니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나는 신발 가게로 갔고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된 언니에게 제법 잘 어울리는 빨간 구두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내 방에 들어와 몰래 선물을 놓고 가려는 언니를 붙잡고 나는 울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동안 언니가 산타인 줄도 모르고 투정만 부렸어. 앞으로 내가 언니의 산타가 돼줄게. 내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 언니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생애 가장 고마운 산타클로스는 언니입니다. 그리고 진짜 산타를 만난 그날 밤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보석은 아름다울지언정 그 이상은 되지 못하지만 형제는 기쁨을 안겨주고 슬픔까지 덮어주는 세상 유일한 재산인 것입니다.